about love is you never really know when it's coming, but you better believe you'll know when it's there. True story. I must have been searching, though I wasn't. 지금까지 영상 촬영을 진행을 하면서 흔들림을 잡아보기 위해 다양한 시도와 제품들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만족도 있었던 제품이 짐벌을 사용했을 때거든요. 여러 센서들과 모터들로 인해 카메라가 막 흔들리는 것을 잡아주다 보니까 촬영할 때 확실히 안정적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직히 촬영할 때 짐벌을 사용을 하고 있진 않아요. 저기 이렇게 잘 모셔두고 있죠. 그 이유는 짐벌 자체가 3개의 센서, 그 3개의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부피라는 게 생각보다 조금 많이 차지를 하기도 하고 휴대하고 다닐 때 불편함? 네, 그런 게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게 짐벌이란 존재를 잊고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아쉬웠던 부분들이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보고 이번에 리뷰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리뷰를 진행할 제품은 옆에 있는 이 제품이죠. 페이유 빔블 3 짐벌 제품입니다. 언박싱을 하는 것보다 제품을 바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품을 이제 보여드리게 되면 실제 짐벌 크기는 이 밑에 요거를 빼고 이 크기거든요. 요렇게 크기가 매우 작고 그리고 가벼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체로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컴팩트한 크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펼친 다음에 이렇게 쭉 늘리면 이런 식으로 쭉 늘어나요. 한 20cm, 198mm 거든요. 확장형 로드가 이렇게 내장되어 있다 보니까 촬영을 할 때 다양한 앵글로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이 컬러 같은 경우는 그레이 컬러로 되어 있고 재질은 약간 플라스틱 재질의 느낌이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마감도 자체는 되게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견고하면서 되게 가볍고 가지고 다니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 이 앞에 있는 조작부를 많이 사용을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요거는 4방향 조이스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짐벌에 달린 카메라가 어딜 촬영할지 이 조이스틱으로 모든 거를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쪽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얼마큼 남았는지 그걸 표기하는 LED고 여기에는 다이얼, 다양한 기능들을 또 이제 다룰 때 쓸 수 있는 그 다이얼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요건 버튼이에요. 그래서 이 다이얼 기능을 전환할 수 있는 그 버튼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앱과 연동을 했을 때 앨범을 들어갈 수가 있고 요거는 이 짐벌을 어떤 모드로 사용할지 그 모드를 변환해 줄 수 있는 그 버튼입니다. 이거는 딱 보면 알겠죠? 촬영 시작, 그 다음에 촬영 종료 버튼입니다. 일명 셔터 버튼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A버튼, 그 다음에 B버튼이 있고 요거는 줌. 줌을 여기에서 같이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앱을 사용하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제 버튼이 있는데 여기는 상단 트리거 버튼, 그 다음에 하단 트리거 버튼. 이게 짐벌이 사용을 하다 보면 중앙으로 가지 않았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 트리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짐벌이 정면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을 또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충전. 충전은 C타입으로 이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짐벌의 전원을 켜는 버튼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했을 때 오른쪽에 위치하는 거죠. 어차피 이 조작 버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용을 해보고 막 이것저것 눌러봐야 이제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그런 기능들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어떤 기능들이 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들었고 그 다음에 이 제품만의 특징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특징들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일단 이 짐벌에서 앱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페이유 온이라는 앱을 만들었는데 그 앱을 통하게 되면 여기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앱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내가 기본 카메라만을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도 기본적인 기능들은 여기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AB 같은 경우는 앱을 이제 연동해서 사용을 할 때 초점 두 개를 개별적으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영상미 있는 그런 영상을 담고 싶을 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앱과 이 짐벌을 연동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다양한 촬영 모드를 또 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비디오나 아니면 슬로우 모션, 파노라마 모드도 있고요. 타임레스 모드도 있다 보니까 이 짐벌을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빔블3가 이 페이유 온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제가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페이유 온 앱을 설치를 한 다음에 이 앱을 키면 되거든요.
이게 처음에 켜게 되면 여기 막 우편번호부 넣으라고 그런 메시지가 뜨는 게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메일을 넣게 되면 이렇게 화면을 넘길 수 있으니까 거기서 헤매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제품을 이제 연결을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안 켜가지고 스캔이 안 됐다고 이렇게 나왔죠. 짐벌을 켜주면 되거든요. 일단 이렇게 연 다음에 카메라를 여기에다가 얹어주면 돼요. 이게 되게 신기한 점이 이 핸드폰이랑 이 짐벌이랑 연결되는 속도가 되게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짐벌을 켜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균형을 잡아주게 되고 이 스캔 어게인이 있죠. 스캔 어게인을 누르게 되면 네, 이렇게 바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카메라로 이제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네,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고 여기 이렇게 다이얼이 있죠. 다이얼을 돌리면 네, 이렇게 줌. 줌이 바로 이렇게 연동이 돼요. 여기 AF 버튼이 있잖아요. 이 AF를 딱 누르게 되면 여기서 네, 이 다이얼로 이 초점을 이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나는 초점을 이쪽 한 D로 좀 가져오고 싶다. 여기에서 가져오고 B 버튼을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여기에 초점이 잡혀요. 그래서 A는 이 앞에 있고 B는 이 뒤에 있고 그러면 A를 누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초점이 앞으로 나가고 B를 누르면 네,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줌도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도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거 누르면 앨범으로 이렇게 바로 들어가지고 요 버튼 누르면 네, 이런 식으로도 되고 영상을 하게 되면 촬영 시작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화면 종료되고 그냥 이거 자체로 되게 가볍고 네, 편안하게 들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드도 여러 개 이제 바꿀 수 있고 이 뒤에 걸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네, 락 모드로 또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네, 다양하게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대략적인 기능은 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 짐벌을 사용하다 보면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어디다가 올려놓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는 네, 이렇게 스탠드가 별도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추가로 장착을 한 뒤에 이렇게 펼쳐서 네,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사용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지 네, 그런 부분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짐벌이라는 게 약간 전문 장비 같은 느낌이 들다 보니까 일반인 분들이 사용하기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실제로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제 스마트폰을 장착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이제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홈에 이런 식으로 결착이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결착이 되어 있고 요거를 그냥 올리면 네, 그냥 준비는 끝난 거예요.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요렇게 여기 사이에다가 스마트폰을 걸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제 걸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걸고 약간 중앙에 위치하도록 네,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면 대충 이렇게 서 있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전원을 켜게 되면 이 세 개의 모터가 딱 중심을 잡아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옆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아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네, 카메라를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하고 네, 이렇게 짐벌로 안전한 구도로 촬영이 가능한 거죠. 이런 식으로 되게 부드럽죠. 그리고 조이스틱으로 네, 이런 식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촬영을 할 때 막 여행을 갈 때 그때 부담스럽지 않게 안정적인 구도로 내 영상을 담을 수 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평소에 걸어 다닐 때도 그냥 이런 식으로 걸어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냥 걸어 다니면서 촬영을 하고 네, 담아주면 된다. 일단 사용 방법이 옛날 짐벌에 비해서 되게 편안하게 나왔거든요. 장착하는 것도 옛날에는 약간 불편함이 있었어요. 이렇게 장착을 하고 길이 조절해서 무게 중심도 맞춰줘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대충 뭐 가운데만 위치해주게 되면 모터가 알아서 잡아주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네 편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 사용하고 나면 네 요거를 요렇게 해주고 이 로고가 상단을 보도록 한 다음에 그냥 여기 홈이랑 맞춰서 이렇게 홈 세 개를 탁탁탁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그대로 꺾고 내려가면 여기에 딱 결착이 되거든요. 그럼 이 상태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는 네,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짐벌이라는 제품들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네, 이렇게 간편하게 휴대성까지 고려한 그런 짐벌은 솔직히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가 이 페이유 제품을 이제 사용을 해봤는데 되게 완성도 있고 가볍고 그냥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되게 괜찮게 출시를 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보니까 슬슬 이제 코로나 제한도 좀 풀리고 있더라고요. 밖에서 이제 마스크도 벗고 다닐 수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네, 여행들을 준비를 하실 것 같아요. 여행을 갈 때 이런 짐벌 같은 거 하나 챙겨가지고 내가 여행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담고 싶잖아요. 아무리 짐이 많더라도 일단 휴대가 괜찮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네, 걱정이 없다라고 좀 보여졌습니다. 아니면 간단하게 뭐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갈 때 혹은 연인과의 데이트할 때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 안정적인 뭐 사진이나 영상 그런 것들을 담을 때 되게 괜찮은 제품이라고 또 보여졌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페이유 빔블 3 제품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고요.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